악마의 음료 커피. 전 세계적으로 매일 20억 잔이 소비됩니다. 커피 소비는 늘어가는데 커피 생산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이 생산자들의 삶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와 같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생산된 커피들이 공정무역 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더 비싼데 커피콩 재배자가 받는 최대 액수가 판매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이유. 공정거래가 오히려 농부에게 비용을 부과합니다. 공정무역 커피로 인정받기 위한 인증 절차에 수수료, 초기 인증 비용, 회비, 연간 감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작고 가난한 농장이 많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착한 마케팅으로 포장해 생산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싼 비용을 전가하며 여전히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공정무역 커피는 공정하지 않습니다.